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에 선정된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항공우주 분야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도 항공우주 분야 기업의 임원 같은 경력을 가진 민간 출신의 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항공 우주 분야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항공우주 산업에 필요한 설계와 조립 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과 기계, 토목과 등의 전통학과를 정밀 기계과와 도시공간 건설과 스마트 건축과 IT 전자학과로 개편합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항공 우주 관련 수업을 학기당 22점 이수하게 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5년 동안 45억 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20억 원가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림공고는 지원금으로 시설 구입과 실습실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해 교사 연수를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교육당국도 학교 운영을 공모 교장에게 맡겨 교과 과정 편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특성화고 최초로 제주형 자율학교로 전환해 하반기에는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교장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어떤 그뭐 기능장 뭐 이런 분들을 모셔야 이 키링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이 그 산학개념교사제밖에 없어서 이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이 권한을 드려가 물론 임금을 우리가 냅니다만은. 이 밖에도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하나시스템과 함께 실무 협의회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에 정주하며 항공우주 기술 인재로 육성한다는 보관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미래 신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꼽는 항공우주 사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를 키워 기술 사관학교로 변신을 꾀하는 한림공고가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